12월 5일 북미 오버워치 공식 트위터에 이전에 제작되었던 토르비언 산타클로즈 월페이퍼와 함께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의미하는 트윗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서 토르비언의 전설 스킨인 산타클로즈 토르비언과 크리스마스 전용 스프레이 두 개가 유출되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PTR 서버에서 등장했던 신규 맵인 오아시스 맵에서 코드가 하나 발견됐는데 이 코드로 해외 커뮤니티 사이트들에서 추측을 한 결과로 크리스마스 이벤트에 관련된 코드일 확률이 아주 높고 상세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전 할로윈 데이 때 있었던 정켄슈타인의 복수와 같은 이벤트가 하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전에 할로윈 데이 때 있었던 할리우드 맥과 같이 그런 식으로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이런 테마 지도가 최소 한 개에서 최대 세 개가 있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전에 할로윈 데이 때처럼 스프레이, 보이스, 그리고 승리 포즈와 같은 것들이 캐릭터들마다 최소 한 개씩은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영웅들 같은 경우는 스킨, 감정 표현 또는 하이라이트들 중에 하나를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라고 합니다. 위도우 메이커, 그리고 라인하르트, 메르시, 리시스턴, 리퍼, 솜브라, 로드오그, 그리고 디바, 아나, 김병장님, 그리고 노잼, 루시오가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을 거고 그 이 뒤에 있는 나머지 뒤에 나오는 영웅들은 스킨, 감정 표현, 하이라이트 중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나온다고 합니다. 윈스턴, 맥크리, 메이, 파라, 자리아, 트레이서, 그리고 제냐타가 있다고 하네요. 아, 전 그래서는 없네요. 예. 그리고 12월 7일 크리스마스 이벤트 초대장 영상이 북미 오버워치 공식 트위터에 업로드가 되었고요. 영상을 보면 태평양 기준 시간으로 12월 13일 날 이벤트가 시작이 될 거라고 하기 때문에 한국은 시간이 14일 새벽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벤트 초대장 영상에서 나왔던 맥과 같이 금방 전에 얘기를 했었던 테마 지도 있죠? 테마 지도가 아마 왕의 길이지 않을까 추측이 되네요. 왕의 길에 이런 식으로 눈이 쌓여 있고 이런 크리스마스의 테마에 관련된 맵으로 지금 약간 변경된 상태로 영상에 초대장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맵이 그렇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12월 7일 북미 오버워치 공식 트위터에 또 하나 유출이 됐었는데요. 게시글이 게시가 됐었다가 바로 삭제가 됐는데 제냐타 스노우볼 파이트라는 이름으로 게시글이 하나가 올라왔었습니다. 이 말은 아까 첫 번째 말했던 정켄슈타인의 복수 때와 같은 그런 이벤트가 아마 제냐타의 눈싸움 모드가 아닐까 라고 추측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번 크리스마스 이벤트 아주 재밌는 3주간 진행되는 크리스마스 이벤트 아주 재밌게 나오면 즐기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지금까지 눈쟁이였고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쓸모있는 소식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